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여론조사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이제 이 아주 이례적인 거죠. 대통령의 지지도가 20% 정도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이런 종류의 논평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부정이 65%, 긍정이 27%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족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대들보가 여러분들 썩은 문드러졌는데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하는 게 별 게 있습니까? 그냥 표본조사 여러분들 공정하게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10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냐 이야기.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그거를 딱 낚아채가지고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겁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반성을 해야지 왜 여론조사와 싸우려 하느냐. 여론조사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8일 전에 실시된 겁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야당 다수 당선돼야 된다. 이런 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이걸 공정하다고 여러분들 하지 않는 사람들이 95%가 되는 겁니다. 2만 7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한 겁니다. 2만 7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야, 이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이게 95% 되는 겁니다. 뭐 60, 70%도 나온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그거를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 의심과 의혹이 없어지도록 하는 일을 도대체 이 나라는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거죠.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명이 가지는 의심이 아니고 다수가 여러분들 한국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는 결과도 못 믿겠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들이 해온 짓을 보면 더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권을 여러분들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방송. 여론, 선거지 않습니까?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대들보인데 대들보가 여러분들 녹이 쓸어가지고 여러분들 야단 법석인데 거기다 이런 좋은 여러분들 제비표 이런 페인트만 사가지고 때리치라고 있으니까 되냐 이야기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당 대변인 이야기는 여론조사와 싸우는 게 여론조사가 성역이 아니니까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이상하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이 논평을 안 거고 대통령실은 논평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여론조사가 실행이 되도록 그것을 개도하고 수정하고 고쳐야 될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죠. 본인들이 논평하는 것이 이런 역할에 거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아니 저런 아마추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갖고 노는 거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도 손을 안 대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의구심을 가져야지 왜 여론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갖느냐.
다수 국민들이 그걸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그런 거 고치고 좀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름들 해서 만난을 이름들 무릅쓰고 대통령을 만들어 줬는데 페인트 칠만 하고 다니니까 기가 찬 거죠. 숟가락이 여러분들 허물어 떨어져 가지고 집이 흔들흔들한데 페인트 칠만 열심히 해야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공병호 TV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만 이런 게 아니고 그 기사 이름 하단에 조선일보의 기사 하단에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 소위 여론조사에 대한 의심을 필요하는 겁니다. 알파면이 공정성 없고 신뢰를 못 받는 여론조사 107명이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거든요. 브랜드리 좌파들이 만든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 97명이 찬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멍텅구리가 아니거든요. 활달이님은 길거리 스티커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돌아가신 김재홍 자유의 창의 유튜브 채널에 자유의 창에 계셨으면 길거리 여론조사를 했을 건데 그렇게 쓸만한 사람들은 또 다 데려가 버리니까. 참 무슨 일이든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고 뭘 일을 잘하려면 우선순위를 명확해가지고 핵심 사안을 먼저 공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못하니까 질질 끌려만 다니고 있죠. 질질 끌려만 다니는 게 끝나겠습니까?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이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 상록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을 해야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들 여론, 선거, 방송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참 누가 안타까워할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